여러분의 마음을 살고 믿는 원합니다. 전국 소비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진진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미녀 개구먼. 오, 예쁘다. 예. 김승혜. 니집 아들이 니 번하게 생겼다. 너이 번하게 생겼죠. 너이 번하게 생겼죠. 아유, 나는 이런 나대니 참 좋다. 어. 아, 제가 오늘 영자 누님 꼭 뵙고 싶었거든요. 왜? 제가 97년도에 제가 3살이었습니다. 그때. 3살이었어. 97년도에 3살. 3살이었는데 그때 영자 누님께서 부산 연산동에 내려오셔서. 행사 때문에 내려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를 안고 오! 진짜? 네. 저희 아버지가 오기 직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를 안고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야, 인연도 참 애가 마음에 드는 신기하네. 거죠? 그럼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아빠가 혼자 네. 혼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키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거지 그 행사에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받고 있잖아요. 진짜 완전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 저 아재개 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네. 아, 머릿속에 한 수백 가지 정도. 아, 몇 개만 해줘봐요. 세 개, 아, 몇 세 개만요? 개. 베스트만. 3.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는 거품이 조금 껴있는 거예요. 아, 근데 뭐가 어떤 Unbelievable. 해방의 아직 이거 2위. 2위입니다, 2위. 아, 2위. 오리들의 여왕이 일어섰어요. 오리들의 여왕이 일어섰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여왕이 선덕 여왕. 선덕 여왕. 우와. 선덕 여왕. 우와. 아니 지금 기분 나빠. 되게 놀랬다. 기분 나빴어. 되게 놀랬다. 지금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야,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어. 몰랐어. 진짜. 아유. 죽을 때는 겹치잖아. 마지막 1위. 그늘에 있으면 그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피해서. 승혜 씨, 뭐 네. 이렇게 주섬주섬 간식 갖고 온 거예요? 뭐예요? 아니, 사실 네. 제가 오늘 첫 출연이어가지고 너무 떨려서 아~ 제가 원래 다한증이 조금 심해가지고 가방에 양말 한 5개씩 챙기고 다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발단이.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요? 아, 이거에 대한 게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가방 사셨나 봐요. 내 건 가방.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중간중간에 땀 나면은 양말 갈아 신어요. 네네. 지금도 약간 좀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우, 야, 갈아 신어. 이거 무전거죠. 무전거죠. 어, 걸어. 안녕하세요. 최초네요. 갈아 신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난달 출연한 미운 오리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아는 체 하려고 전국을 틀어놓고 맨날 이제 운전하면서 들어가서 제목만이라도 어떻게 했길래 시작? 앞태도 최고 뒤태도 최고 뒤태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빠가 이렇게 애정 표현 하는 건데 멘붕이었어 못 이기는 척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지 않아요? 징그럽게 하잖아요 소방 진짜 그래요? 너무 좋은데? 비옵시다 너 방탄소년단 오빠들 보면 못난 사진, 그 오빠들이 싫어하는 사진까지 다 좋지. 그리고 오빠들의 어렸을 때 사진까지도 다 보고 싶지. 맞아, 저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냥 모든 게 다 이쁘지, 오빠들의. 네. 모든 게. 멋있지? 네. 그렇듯이 아빠도 너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이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한 거야, 이제 이해한 거야. 조금.
그렇지. 아이고. 아빠는 딸의 예. 모든 걸 사랑하죠. 예. 오빠들이 딸한테 좀 아빠한테 잘하라고 예. 조언을 좀 해주세요, 우리. 하은이, 우리 이렇게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 지민이 매력 있다. 우리 좋아해주는 만큼 아버지한테도 잘. 이렇게 신경 써 주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안아주면 오빠 손키스 해줄게. 손키스 해줄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어, 횡성 좋죠. 제 남편은요, 하루 종일 TV 앞에 딱 붙어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붉은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아하, 그 시킨 거, 튀긴 거 먹지 마. 회? 회 안 돼. 큰일 나, 회 먹으면. 뭐 먹어? 아니,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물! 물은 많이 마셔요. 만약 당신이 목이 마르다 싶으면 그건 이미 늦은 거야. 무조건 싶으면 그건 이미 늦은 거야. 무조건. 와, 새로운 그러니까, 일원이다. 그런 줄 말은 돼. 그냥 계속 먹어. 늦기 전에 먹어, 빨리. 야, 그러면 다 같이. 목 마르다. 늦은 거 먹어. 목 마르다고 느끼면 늦은 거야. 뭔가 묘하게 설득력은 있어요. 괜찮아요. 외식 한번 하자고 졸라도. 아이고, 거긴 너무 짜. 그러면 병 나. 그냥 당신이 직접 두부 직접 만들어서 해. 두부를 만들어. 집에서 누가 만들어? 어머, 뿐만 아니라 어찌나 잔소리 치성인지. 아, 이게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쓰나 꼼꼼히 그냥 잘 씻어서 세균을 다 방면에 버려야지. 아이, 그럼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랬더니 이 양반 젓가락 하나하나 정성껏 문질러 닫고 그릇 세 개를 한 시간에 걸렸어요. 오히려 제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은데 제발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어느 정도 건강 염려증이 심한 거예요? 말도 마세요. 온종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노트에다 막 이렇게 필기도 하고. 아, 필기도 해요? 네, 저 내가 드라마 보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거 봐야 되면은 탁 돌려요. 아, 말도 안 하고. 아, 생로병사 같은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친정집에 갔다가도 생로병사의 비밀을 볼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보고 와요. 다른 데 갔다가도? 네. 아니, 그 섭취 금지 음식, 뭐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좀 나열해 주세요. 붉은 육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고기는 삶은 것만 먹어야 되고. 네, 구운 거를 먹으려면 참숯불에만 구워야 돼요. 아, 참숯채. 네. 그리고 이제 통닭은 튀긴 건 절대로 안 돼요. 오븐에 구운 거를 먹었는데 그것도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회는 왜요? 회는 날거라서 먹으면 안 되고 피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소금, 설탕, 조미료 같은 건 음식에 넣으면 안 돼요. 어이, 뭘 먹어요, 그럼요? 야채나 뭐 이런 종류. 야채. 혹시, 네. 이렇게 하시면서 흡연이나 음주는 하세요? 흡연이나 음주는 안 해요. 그렇지. 아, 그것도 안 하시고. 네. 네.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딱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 뭐 나쁠 건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너무 과해서 그래요.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저기는 뭐 숯불이 너무 가까워서 안 되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번 먹으려고 하면 고기 찝는 젓가락 따로, 김치 찝는 젓가락 따로, 따로따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삼시세끼 이제 반찬 해주는 것도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온 콩으로 다 콩나물 길러 먹고 두부도 해 먹고 콩나물 길러 먹고 두부도 해 먹고 두부도 직접 해 먹고 그랬어요. 엄마가 선수? 네. 그거 엄마가 하려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 아버님을 한번 직접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섭취 금지 음식.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정말 하나도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 그렇게 뭐 좀... 그렇게 드신 거에 비해서 좀 기력은 그러니까. 없어 보이세요. 아버지 뭐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 좀 드셔야겠어요. 너무 고기... 많으셨어. 아 근데 고기는 안 드세요?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먹으려면 이제 굽잖아요, 저기. 예. 그러다 보면 타고 그러면 뭐 또 암 발생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류를 섭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회는 좋아하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아직 비린내가 싫고. 옛날에 혹시 탈난 적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면 좀 이해간다.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럼 그런 모든 정보를 어디서? 그거를 이제 KBS 1에서 저기. KBS가 문제고.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KBS. 다 KBS가 문제고. EBS의 저기 저 명의. 명의, 명의. 아버님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솔직히 이 세상에 먹을 게 몇 개 없잖아요. 물 빼고는. 그래서 뭐 저 먹는 게 이제 밥하고 저 면. 아니 면도 안 좋잖아요. 면도 밀가루. 밀가루고 이건 안 좋은데 아버지? 그런데 뭐 그거 또 안 먹으면 뭐 굶어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거지. 보다 생명병사에 안 나온 게 면하고 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면을 좋아해가지고. 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버님이? 뭐 어떤 거죠? 국수도 한 번 국수 먹었다가 한 번은 라면 먹었다가. 라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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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끊어가지고 한참 동안 안 먹다가 이제 또 조금 이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 국수 라면. 네, 요새는 또 과자에 휘리 꽂혀서 과자에 휘리 꽂혀서 과자 과자 과자에 휘리 꽂혀서 과자 과자. 아니 아버지 초등학교 아니, 이거 좋아하시는 것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거 편식인데요? 건강 염려가 아니라 편식이네요. 아버지 과자는 왜요? 속이 허전하고 그럴 때가. 그 아버지 달지 않은 걸로다가 달지 않은 걸로다가 네 그렇게 조금씩 먹어요. 야, 아버님 보니까 편의점에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과자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단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달지 않은 걸로다 조금씩 먹지. 아, 그러면 달지 않는 과자 이름 좀 대보세요.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아, 짠 과자예요? 짭조름한 거? 예, 지금 짭조름 해줘. 크래커. 아, 크래커. 아, 그 칼로리 엄청 높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껄껄껄껄 웃으면서 막 억울한 표정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드님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이경구라고 합니다. 예. 막 억울하고 또 속상할 때도 많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뭐 군것질도 많이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못 먹는 음식들을 이제 안 먹고 뭐 그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네, 못 먹고 가면 좀 얼마나 억울해. 네, 그렇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다. 네. 아,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면서 막 100살까지 사시고 막 예, 예. 있죠, 있죠. 그러면 나무에서 아, 저렇게 해로운 거를 하면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할머니는 담배를 끊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말씀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조용하시고. 근데 이게 막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밖에서는 이제 제 마음대로 막 먹는데 이제 어머니는 계속 같이 옆에 계시니까 이제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속. 거. 네. 그런 거랑 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 익은 고기인데 그거 덜 익었다 아직 조금 이렇게 탄 건데 그것도 뭐 다 탔다 막 다 잘라내라 뭐 그거랑 뭐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로운 거 먹어서 건강 안 좋아지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생선구이도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생선을 못 먹어요. 생선구이도요? 아, 구이도? 네. 구이를 왜 먹어? 이게 아버지가 좀 비위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좀 결벽증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비린내. 네. 비린내를 아예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비린내 냄새만 맡아도 돌 때 먹은 게 올라올 것 같다. 돌 때 먹은 게 올라올 것 같다. 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와, 제주 좋으시네, 아버지! 아직 비린내가 싫고.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4인데요. 64? 예. 64? 예, 예. 64세 밖에 안 되셨어요? 네, 이렇게 네. 좀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마르신 것 같아. 어머니가 동갑. 54년생이세요. 나는 엄마가 11살.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한참 어린 줄 알았어요, 엄마. 어머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버님 보통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 비해서 기력이 좋으신 편이세요? 아니죠. 친구분들은
다 건강하고 혈기가 넘치고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는 보시다시피 저렇잖아요. 아니 생선 비빔밥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벽증이 지금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만지거나 뭐 손으로 어떻게 그랬으면 이제 비누로다 한번 손을 차려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네, 닦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씻는데 거기다 이렇게 크림을 잘 안 발라주니까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림도 안 바르신 거 일부러? 냄새 나는 크림은 못 발라요. 아, 또 이게 아, 네. 청결을 중요시하니까 네. 일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그러니까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자기 손만 그냥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서 돈 쉴 때도 장갑 끼고 하고 아, 돈 쉴 때 장갑을 낀다고요? 돈 쉴 때? 네네. 내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랬죠.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네. 젓가락 사면을 아, 네모난 젓가락 사면 아, 나무 젓가락으로 그릇도 그냥 막 몇 번을 닦고 물을 몇 번을 해갖고 닦아내고 한 그릇 세 개 닦으려면 한 시간은 걸려요. 아버님은 절대 밖에서 뭐 못 드시겠네요. 못 나가요. 밖에서 먹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드시겠네요. 국수집은 그 집이야 하는 집. 그리고 밥집은 돌솥밥만 하는 집. 돌솥밥. 다 끓여야 되니까. 예, 네, 그런 집만 찾아다녀요. 직장 안 다니면서 집에서 계시다가? TV하고만 친해지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죠. 아이고. 옆에 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우입니다. 아, 신우이. 네.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네, 좀... 어렸을 때도 그 시절에도 양치를 한번 하면은 30, 40분 했어요. 와! 잇몸 다 나가겠다. 예, 네, 손도 씻으면은 솔로다가 이게 다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요. 식사하시는 건 어릴 때 어떠셨어요? 식사는 어렸을 때는 잘했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비위가 약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아니 언니가 그 좀 제일 안쓰러울 때는 언제예요? 우리 온 개가 안쓰러울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지 뭐 같이 사는 날이 매일 안쓰러운 거예요. 저런 말이 일어났을 때 365일? 남편이 얘기 말고도 속상한 일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퇴직하고 청소 일을 해요. 청소 일을 하는데 장날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 대변이나 소변이나 또 이제 음주하시고 반납하시고 막 이런 그것들이 그런 걸 다 치우고 막 할 때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비부상해서 점심도 못 먹고 혼자 이제 몰래 많이 울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은 어질러져 있고 너자꾸나고 그러고 있으면 자연히 화가 나죠. 어머님은 굉장히 서럽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떠세요? 그거는 참 뭐 제가 잘못하는 거고요. 아내가 일 나갔으니까 집에 천천히 집안일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루 종일 뭐 하신대요? 메모하시고 텔레비 보는 시간이죠. 예? 거기 텔레비 보는 시간이죠. 텔레비만 보세요?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디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목서부터 이렇게 척추염이라나 이게 여기까지 굳는 거예요. 굳는 거. 아, 강직성은 강직성. 척추 강직성. 그래서 마음대로 약을 안 먹으면은 네. 운전할 때 이렇게 목도 마음대로 못 돌려요.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운동도 좀 가볍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운동이래 허리 피는 것만 하고 병원에만 이제 규칙적으로 다니고 그때부터 음식 그런 거 아닌가? 뭐 오히려 그래서 막 뭐 신경 쓰는 거예요? 몸이 아프긴 하지만 뭐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친구들이랑 나가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안 가 혼자 가. 이러고 계속 이래, 예,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야 니네 아저씨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러니까 이제 그게 좀 남보기에 자기가 좀 왜소하시고 무시당한다고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아버님 내가 그래도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해줬지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게 지금 뭐 내가 없는데 이거 그 남편분이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어디로? 저희 한갑 때 제주도를 가자고 그랬어요. 네. 제주도 뭐 볼 거 있다고 제주도를 가냐? 그래서 남편하고의 여행이 별로 없었어요. 딴 데는 어디 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설악산에 가자 그랬는데 그때는 또 추워서 못 가겠다고. 겨울엔 추워서 그렇고. 아버님 설악산 왜 안 가셨어요? 겨울이니까 이제 미끄럽고 봄 이제 여름 이제 그런 때는 가야지. 제주도는요? 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섬이라 회만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좀 활동을 해야 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지 그래,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좋아해요 저기. 예? 밖에 나가서 정상인처럼 이렇게 뛰진 못해도 공 차면서 달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 공을 차면서 다니세요? 오. 자주 아니, 걸어 다니시고 이제 산책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진 지금 않고요. 예? 그걸 못하고 이제.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운동을 좀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세요? 어머니 목을 왜 잡으세요 지금? 아 쇼크가 와. 아 잠깐만. 버쳐 지금. 버쳐서 그런 거죠 엄마. 불러드려. 네. 아유. 어머니가 그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뻗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런 거는요? 생각평소에서 안 나왔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음식보다는 스트레스다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이제 나쁘죠. 나왔죠? 이제, 예. 그러면 아버님도 좀 양보해야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지요? 그렇죠. 응.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아버님은 아버님이 생각할 때 그래 이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는 이건 안 먹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좀 이렇게 드시게 하고 진짜 그거라도 예. 여행도 좀 가고 갔다 오면 그거를 또 1년 버티는 힘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야죠 저기. 아. 뭐 제주도 건. 제주도보단 저 설악산, 제주도보단 저 설악산 저기가 나은 거. 아니 제주도 가고 싶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게 해도 돼요? 당이 있어가지고요 좀 저기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당이 많이 올라가 오려는 거는 좀. 아니 아버지도 못 지키시면서 밀가루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밀가루 드시고 라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라면 드시고 과자 다 드시면서 엄마한테는 계속 말하시고 그럼 아버지도 다 끊어요 그것도 그럼 밀가루 끊고 라면도 끊고요. 참 아버지 지금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버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얼굴만 봐도 뒷골이 그런 거죠 엄마. 아버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리죠. 정말 아버지가 옳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스트레스요. 그래요. 받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돌아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좀 편찮으시거나 그러면은 결국 아버님이 경수발 다 하시죠. 힘들잖아요. 예. 갈증 안 나세요, 아버님? 지금쯤 물 드셔야 되는데. 입이 마르시죠? 입이 드시신 것 같은데. 드시신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목 마르세요? 예, 예. 늦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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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자, 아마 아버님 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그 느끼시고 또 여러 생각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데 익숙치가 않아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당신 이제 TV하고만 소통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는 음식 때문에 더 건강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골고루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57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술, 담배를 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큰형이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님이 간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간경화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진짜 스트레스, 딱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상 앞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게 옆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화이팅! 자, 어때요? 아... 정말 진짜 심지어 제가 감히 아버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참 그래도 좀 덜 했을 텐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에요? 네. 예. 저도 음식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옆에서 누가 아 그거 짜게 하면 안 된다, 싱겁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하겠습니다. 승혜! 네.
오히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고민이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번 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루치야, 저기 앞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설해. 이거 뭐 다 하겠다. 잔소리 하나. 그냥 마음대로 아무거나 마음대로 아무거나 마음대로. 아, 우리 놀라셨어. 제주도, 제주도 간다 안 간다 아버지. 제주도 간다 안 간다. 뭐 가고 싶다면 같이 가야지. 어, 아버지 좋아요. 예, 엄마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해. 아버지 멋쟁이시네. 과연 151표를 넘어설 수 있을지 환장하겠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자, 오, 154냐? 154면 1개. 153은 194 아니야? 오! 예. 154표! 지금 154명이 어머님 입장에서 아, 정말 고민이겠다라고 선택을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